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이어서 뭐냐면은 3번의 연삭 숫돌입니다. 연삭 숫돌. 자, 그때 한번 적을까요? 이제 연삭 숫돌에 대한 얘기. 숫돌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연삭 작용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면은 3번 말 보자고요. 3번 말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멸, 파쇄, 탈락, 생성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숫돌이라는 거는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멸이 됩니다. 그죠? 마멸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이게 된게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재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우리 숫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공물을 갖다가 연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연삭되는 이 부분. 자, 가공물이 조그맣게 그냥 그릴게요. 자, 여기서 하다 보면, 그죠?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마멸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마멸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은 이게 계속 있으니까 그 다음 거, 그죠? 그 다음 걸로 해서 또 쓰고 계속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생성. 아, 왜 이럽니까? 왜? 재생이라고 하고 나서 생성. 다시 새로운 게 재생 아닙니다. 재생은 리필이에요. 리필. 자,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게 계속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생성이 되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자,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자생작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숫돌은, 자, 요 말, 마멸을 해서 탈락이 되면 계속 쓰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자생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연삭 숫돌의 구성요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작은 동그라미에 보면은요. 연삭 숫돌의 구조에서 3요소. 자, 우리 이거 외워야 됩니다. 숫돌의 3요소.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숫돌의 입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결합제.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공. 자, 요세 가지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숫돌 3요소인데 여기 뭐야? 이게 숫돌인데 여기 요 입자들. 그죠? 요 입자하고, 그 다음에 요 입자와 입자를 갖다가 뭘로? 아주 쉽게 본드로 붙인 거 아닙니까? 그죠? 붙이는데 요 사이에 또 기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 숫돌 입자 사이에도 기공이 있고 요 붙인 사이에 어떻든 우리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 해서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 자, 요게 뭐냐 하면 3요소라는 거 알고요. 자,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그냥 쭉 숫돌 입자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우리 숫돌의 성능은 어떤 걸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능은 어떤 걸로 하느냐, 어떤 걸로 해서 우리가 이 숫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판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숫돌의 입자를 갖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입도라 그럽니다. 입도. 자, 그 다음에, 뭐야, 결합도. 결합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조직.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섯 번째, 결합제. 자, 그죠? 자, 이런 세 다섯 가지로 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숫돌의 성능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3요소. 자,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성능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개씩 해놔야지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숫돌의 입자는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두 가지로 있다라는 거죠. Al2O3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저 처음이니까 산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죠.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으로 된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뭐야, 탄소잖아요. 그래서 탄화수소, 뭐야, 규소. 이게 규소잖아요. 수소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탄화, 규소.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입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산화 알루미늄은 어떤 걸로 또 구성이 되어 있냐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WA, 그 다음에 A.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나규소에는 뭐냐면 C가 있고 GC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입자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 뭐냐, WA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WA는 다듬질 강. 다듬질 강으로 입자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WA는. 자, 다듬질 강.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제가 강의할 때는 우리 금속 재료에 대한 아주 이제 진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우리 다듬질 강을 뭐라 그러냐면 마텐자이트라 그럽니다. 마텐 자이트라 그럽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음 과정에 할 때 또 이제 깊게 공부하니까 알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WA는 다듬질강인데 마텐자이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랬을 때 요거 보면 됩니다. W니까 뭡니까? 요거는 다듬질강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A는 뭡니까? 요거는 그냥 강입니다. 강인데 요거는 무슨 색이냐 그랬을 때 암갈색이다 그래요. 암갈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요게 산화 알루미늄을 구별하는 거고 탄화규소는 자, 우리 C는 뭡니까? 요거는 철입니다. 철이나 비철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 색깔은 뭐냐 그랬을 때 요거는 암자색입니다. 자, 그러니까 C하고 A하고 요것도 구별을 잘해야 되죠. 요거는 암갈색, 요거는 암자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C. GC는 뭐냐면 초경합금입니다. 초경합금.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색이냐 그랬을 때 요 G가 뭡니까? 그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녹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자에 대한 거 지금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지만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우려 그러지 말고 쭉 아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같이 이렇게 쭉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도에 대한 거를 성능을 보면은 입도라는 거 우리 다른 쪽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주문할 때 많이 했는데 1인치. 1인치당 뭐라 그러냐면 체눈수라 그럽니다. 체눈수. 체눈수, 체눈이 뭐야? 구멍수가 몇 개냐, 1인치에. 그래서 그 입도를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것도 다 전에 했지만은 보면은 1인치라니까 얼마입니까? 요게 25.4mm잖아요. 그죠? 1인치가. 그럼 요거 또 요게 25.4mm. 자, 요렇게 돼 있는 요거에 몇 개로 구멍이 몇 개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우리 입도라는 거죠. 그래서 체눈수 구멍이잖아. 만약에 저 입도가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등분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0등분해서 이쪽도 세로로도 10등분을 이렇게 쭉 한 거에 요거에 요 구멍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 구멍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축구선수, 축구선수 그 조금 하면서 나보다도 조금 해요. 축구선수 있잖아. 잘하는 애 메시. 메시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해서 알아야 된다. 요게 입도를 또 우리가 성능에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결합도. 결합도라는 건 이게 뭡니까? 그죠? 어디 써 있어요? 요 숫돌 입자가 결합자에서 딱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만큼 튼튼하게 붙어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게 결합도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야, 요거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3, 2, 3, 2, 2, 3, 2, 3. 왜 3이라 그래? 여기가 칠판이, 칠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여기 동영상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2, 3, 4, 4, 4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 알파벳 순서입니다. 알파벳이 2로, 2서부터 시작해서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E, F, G를 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G, 요건 4개라는 거죠. 알파벳. H, I, J, K. 그 다음에 요것도 4개. A, H, I, J, K, L, M, N, O까지. 그 다음에 요 네 개는 뭐다? O, P, Q, R, S.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것도 지워야 되겠네. 그죠? 우리 입도에 대한. 어우, 지울 제가 조금. 자, 그 다음에 O, P, Q, R, S, T,
U 여기서부터 해서 Z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합도를 구별을 한다라 그러는데 이게 또 뭐냐 이렇게 됐을지. 요게 뭡니까? 요게 중간이잖아요. L, M, N, O. 요게 중간이라는 거예요. 요게 결합도가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적인 중간 정도의 결합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연입니다. 조금 결합도가 연하다는 거고 이거는 아주 연한 거. 그래서 극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결합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다. 그래서 경이고 이쪽은 아주 단단하다. 그래서 뭐다? 극경.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2, 3, 4, 4, 4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결합도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직. 자, 조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해야죠. 우리 숫돌. 숫돌의 단위 최적. 단위 최적당 입자수가 얼마냐. 어이, 뭐 다 써줘. 써주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뭐 좋을 거야. 뭐야, 조직이라는 건 숫돌의 단위 최적당 입자수가 얼마가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조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 결합제도 이것도 저도 이게 조금 잘 안 외워져요. 결합제는 뭐가 있냐면은 무기질. 무기질 결합제가 있고요. 유기질 결합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잘 못 외운다고 그래서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합제 보면은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찍는 거니까 잘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 써 있습니까? 결합제에 보면 1번, 2번에 비트리파이트라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리파이트. 비트리파이트에서 뭘로 표시하냐면 B, V. 뭡니까? V 맞네. 어이. 비트리파이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실리케이트. 실리케이트. 실리가 S로. 자, 요걸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다? 비트리파이트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리케이트. 그 다음에 4번에 탄성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유기질입니다. 유기질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셀락. 셀락. 아, 근데 이게 요거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셀락인데 요게 요 위에 V나 S는 요 앞에 말이 되는데 셀락은 E. 조금 안 떠오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러버. 러버 고무. 러버니까 R이고요. 그 다음 거둡니다. 레지노이드. 자, 그러면 R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B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실리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셀락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결합제는 비트리파이트, 실리케이트, 셀락, 러버, 고무. 고무, 그 다음에 레지노이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런 거 중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결합제에 대한 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 기본서에는 이제 또 안 나와 있는데, 그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하나를 보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좀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걸 보면. 자, 이런 숫돌을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W에 어디 있냐? 3, 6, I. 자, 그 다음에 7. 자, 그 다음에 뭐다? V, 1, 호.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300 곱하기 50 곱하기 40. 자, 이렇게 해서 숫돌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게 뭐냐면 입입니다. 입. 요것도 뭡니까? 입입니다. 입입. 요건 뭡니까? 결입니다. 요거는 뭐냐? 조. 요것도 뭐다? 결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 모. 자, 요거는 뭐냐면 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도 이렇게 또 외워야 하는 겁니다. 입입결 조결 모 크. 아, 근데 잘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입결 조결 모 크 이럽니다. 그럼 이게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입자를 얘기합니다. 입자. 자, 그다음에 요거 두 개는 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도, 요거는 뭐다? 결합 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조직, 요거는 뭐다? 결합체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모양, 요거는 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 입결, 조결, 목,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보는 거예요. 입자램에, 입자가 WA.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입자에,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또 써주자. 다듬질강이라는 거예요. 뭘 나타내는 거다? 다듬질강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뭐다? 마텐자이트. 마텐자이트로 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뭐는 이습도론. 자, 그 다음에 입도. 입도는 뭐라 그랬어요? 1인치당 채눈수. 구멍이 몇 개냐? 구멍이 몇 개라는 거예요? 저 가로, 세로 36개씩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결합도가 I다. I다라니까 뭐야? 어디? E, F, G, H, 여기잖아, 여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연한 거다, 이런 얘기죠. 연한 거.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건 뭐다? 조직이잖아요. 7은 조직이, 조직이 7이다 그랬는데, 조직 다시 한번 보자. 조직이란 뭐다? 숫자의 단위 최적당 입자수가 몇 개다라는 거예요? 7개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합체. 결합체는 뭡니까? 결합체는 지금 무기질, 유기질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이게 안 외워진단 말이죠. 비트리파이트, 그 다음에 실리게이트, 셀락, 러버, 레지노이드인데, 여기 V는 뭡니까? V는 비트리파이트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요거, 결합제는 요 결합제를 본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은, 모양은 뭐 이제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크기를 나타내는데, 또 여기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돼. 자, 우리 숫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랬을 때 300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외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D가 이거고요. 그럼 50은 내경? 내경 아니야. 내경이면 내가 얘기 안 하지. 자, 요렇게 되면 우리 숫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런 식으로 두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뭘 나타나는 거다? 50이라는 거는 요 T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게 T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은 요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D잖아. 요게 D, 내경. 구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니까, 자, 이거 보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 이윗결, 조결, 목, 요거 우리 아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어디냐면은 5번 결합제까지 해서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연삭숫돌의 수정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지우기가 뭐하니까 여기서 좀 할게요. 뭐냐 하면은 연삭, 숫돌의 결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수정을 하는 데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 결함은 뭐냐 하면 글레이징. 글레이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맨 밑에 보면 로딩이라고 돼 있죠. 로딩, 로딩, 로딩 똑같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숫돌의 결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에 대한 얘기는 자, 우리 2번하고 3번입니다. 드레싱. 드레싱하고 뭐가 있습니까? 트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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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잉. 저 영어니까 자 이런 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루잉 이런 게 수정인데 자 이런 게 결함하고 이런 거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자 클레이징은 자 우리 저쪽에 뭐 안 보이겠지만 우리 동영상이니까 마멸해서 탈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건데 클레이징은 마멸이 된 게 마멸이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탈락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근데 마멸이 돼서 탈락이 되지 않는 거. 탈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숫돌에 남아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마멸된 거는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떨어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 이 면이. 이렇게 된 게 면이 어떻게 된다? 쉽게 해서 클레이징이 되는 건 매끈매끈해지는 거죠. 매끈매끈해진다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클레이징이란다. 마멸에 의해서 탈락이 되지, 마멸된 입자들이 탈락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클레이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딩이라는 거. 자, 우리 로딩, 우리 또 맨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로딩이라는 거는, 자,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 숫돌의 표면. 숫돌의 표면하고 뭐냐 하면 기공, 그죠? 공간 부분.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여기에 연삭칩. 이걸 해서 우리 가공을 하면 이게 가공되면 이것도 이렇게 칩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연삭칩이, 연삭칩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붙어서 꽉 차버린 거. 꽉 차버리니까 이거 다 막아버린 거죠. 그죠? 그런 걸 로딩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뭐냐면 결함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걸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드레싱하고 트루잉이라는 게 있는데, 드레싱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드레서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드레서. 자, 드레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봉에, 이런 기구에 여기에 울퉁불퉁한 게 이렇게 막 박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겠죠. 그래서 강한 거. 자, 이렇게 박혀 있는,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로 해서 여기 뭐 한다든가, 이 결함 부분을 어떻게 된다? 벗겨낸다, 이런 얘기죠. 벗겨내면은, 그러면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마멸, 탈락,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자, 여기 벗겨냈다, 이런 얘기죠. 뭘로? 드레서로, 이런 걸로 해서 여기 확 벗겨내버리니까, 그 다음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벗겨내서 하는 거, 벗겨내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런다? 드레싱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드레서를 이용해서 결함 부분을 벗겨내서 새로운 게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드레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트루잉은 뭐냐면은 어떤 복잡한 부분을 갖다가 연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이 둥근 거면 어느 그 특정한 부분 같은 데는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를? 연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기어가 있다라는 거죠. 기어가 보면, 아유, 뭐 그림이 왜. 자, 이런 식으로 기어가 돼 있는데, 우리 뭡니까? 이 숫돌로 해서 이런 구석 부분, 이런 데는 어떻게 연삭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데를 연삭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요기에 맞는, 요런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자, 그러니까 숫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그죠?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싹 없애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트루밍이라 그런다. 뭘로 없앤다? 이 드레서로 여기 다 잘라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다 놓고 숫돌이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만드는 거지. 숫돌을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연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트루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든 드레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어이구, 자, 지금 막 빡빡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머를 제가 안 해놨네요. 한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시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나와 있고요. 그게 어디냐면 6번의 연삭 숫돌의 수정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연삭 작업법 이런 것도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에 보면 돌 받기의 선택 이렇게 돼 있으면서 2번에 보면 또 나와 있는 거죠. 자, 뭐냐면 구성요소 보면은 그 다음 줄에 구성요소 밑에 보면은 숫돌 입자, 그죠? 구성요소는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 숫돌 입자 결합제 기공이 3요소라는 거 딱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숫돌 받기의 성능은 뭘로 나타낸다? 숫돌 입자, 숫돌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도. 그러니까 이거 저 결합제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고 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삭 작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뭐 공식들은 아까 많이 했던 거고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속량 이런 거, 연삭 깊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 요거 하나만 더 보자고요. 우리 기본서에는 없는데 자, 여기서 조금 지우고. 자, 보면은. 자, 우리 지금 이제 연삭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또 좀 있냐 하면은요. 우리 전에 이제 절삭, 바이트로 해서 절삭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면을 갖다가, 자, 우리 뭡니까? 자, 이런 바이트로 해서 절삭을 하죠. 그죠? 절삭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깎이니까, 자, 이런 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자, 이게 좋은 칩을 어떤, 뭐가 좋은 거라 그랬어요? 유동형 칩이 나오는 게, 그죠? 이런 게 아주 좋은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유동형 칩이 나오려 그러면은,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서 했을 때, 자,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윗면경사각 또는 경사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야, 유동형 칩이 나오려면은, 윗면경사각이 어떻게 커야 된다? 적어야 된다? 커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크다라는 건 좀 더 짙게 얘기해서 큰다라는 거는 눕힌다라는 거죠. 눕힌다. 우리 사각 깎는 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전에. 사각 깎을 때 이렇게 세워서 깎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눕혀서 깎아. 그게 뭐다? 경사각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유동력 칩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바이트는 양.
양이니까 플러스죠. 양의 경사각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죠? 여기서 보면 이쪽이니까 양의 경사각 이런 식으로 눕히면 눕힐수록 유동형 칩이 나오니까 유동형은 이렇게 양의 경사각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자, 가공면 뭐 이렇게 된 거든지 뭐 이런 평면이든지 여기에 뭘로 숫돌로 해서 자, 그러니까 숫돌이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숫돌로 해서 우리 가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요 숫돌의 입자를 하나만 그려보면 자 그냥 이런 입자 그죠 이런 크게 제가 그린 겁니다. 이런 입자로 해서 여기를 갖다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랑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공이 되는 여기서 여기를 갖다가 이걸 또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 숫돌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경사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보면은 숫돌은 요거랑 반대라는 거죠. 숫돌은 여기는 양의 경사각을 갖는데 여기서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경사각? 음의 경사각을 갖는다 이렇게 생겨요. 음의 경사각을 갖는다. 이게 반대니까 우리 좀 아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숫돌은 음의 경사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음의 경사각이 커지면은 커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점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좀 커지면은 여기서는 커지면은 아주 깎기가 좋은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면 깎기 안 돼. 연삭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경사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경사각이 커지면은 클레이징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클레이징이 발생한다. 자, 클레이징이 뭐라 그랬어요? 클레이징 아까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마멸된 입자가 탈락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사각이 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불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안 된다 연삭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하고 반대 개념이면서 요런 내용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내용 정도 보고요. 자, 그다음에 측정기가 있는데 측정기 얼마 안 가만히 있어 보자. 측정기하고 이렇게 보면 아우 또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 요번 시간 좀 하고요. 측정기는 그죠? 조금 쉬었다가 좀 진행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